근데 이분은 만인의 꽃이야. 여성 팬도 많고 남성 팬들도 되게 많아. 네. 이상해.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 형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 그게 하늘의 별. 하늘의 별이라고 보면 돼요. 실세네. 이번에는 네. 정말 이 특이하신 분들의 네. 한번 네. 행보, 미래를 네. 한번 볼 거예요. 네. 성격과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행보들을 볼 건데 네. 일단 제가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근데 사실은 그분은 혹시 윤석열 씨랑 추미애 씨인데 네. 이분들의 행보가 궁금해요. 선생님 네. 딱 사진을 보셨을 때 네. 일단 네. 윤석열 씨 먼저. 죄송한데 네. 저는 그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네. 그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네.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네. 저 욕 먹어도 돼요. 손가락질 해도 돼요. 네. 제가 그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유가 네. 솔직히 저도 대통령도 뽑아봤고 네. 뭐 나라님들이니까 존경도 해봤고 다 해봤어요 사실은. 네. 근데 나라가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가는데 네. 무슨 그분이 중요하냐고 내가 하는 말은. 그래서 나는 그분 물어보는 사람들 정말 싫어해요. 근데 오늘 진짜 내가 화나는 거는 나는 네. 그분을 정말 싫어하는데 존경할 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존경하지.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말을 하면 나 응변할래. 응변. 나 진짜 솔직히 나는 나라님들 싫어해. 좋아하는 나라님이 하나도 없어. 솔직히. 아, 제가 이 주제를 괜히 질문했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윤석열 씨는 선생님 보셨을 때 좀 어떻게 될까요? 뭐 이름 다시 말해요. 윤석 열이요? 보셨을 때 이분은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네.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비판할 때는 엄청 비판하지만 네. 또 아닌 거는 굉장히 아니라고 하시는 이런 분이거든요. 이름만 네. 봤을 때 네. 이분의 미래가 좀 될까요? 미래요? 네. 미래는 이분 미래는 좋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분 같은 경우는 미래가 엄청 좋다. 내가 최단계에 올라가는 사주를 가지고 있다. 네. 이름에서 보면은 굉장히 좋아요. 높으신 분이고 네. 또 내가 활동을 하면은 열렬한 팬들도 이분 열렬한 팬들이 왜 이렇게 많아? 열렬한 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 사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 최근에 이제 내 국민들 선호도가 좀 많이 올라간 네. 상태예요. 원래는 한 2-3위권이었는데 네. 1위권까지. 아 그래요? 12월 1월달 이제 통계를 내보면 좀 선호도가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성격도 그렇게 나라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성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좋지는 않지만 미래는 장차다. 이 사람 미래가 굉장히 높아.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상하게 인기를 되게 많이 먹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예인이라면 만인의 꽃이잖아. 네. 근데 이분은 만인의 꽃이야. 여성 팬도 네. 많고 남성 팬들도 되게 많아. 네. 이상해.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 형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 그게 하늘의 별. 하늘의 별이라고 보면 돼요. 실세네. 오케이. 그다음에 네. 두 번째로 추미애 씨. 네. 이분은 좀 어떻게 될까요? 이분도 물론 굉장히 머리가 좋고 현명한데 네. 입이 너무 앞선다. 네. 말이 너무 앞서다 보니 나에게 질타. 네.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네. 구설, 질타 이런 게 많지만 이분도 떠오르는 태양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부군으로서 네. 이 부군을 보면 이분도 굉장히 대단한데 네. 열정이 굉장히 많아요. 네. 열정이. 내가 꼭 해내야겠다. 네. 라는 그런 열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자로 봤을 때는 떠오르는 태양이지만 네. 이 윤석열 씨하고 비교를 하면 떠오르는 태양이 약간 이렇게 죽는 형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윤석열 씨가 이분이 굉장히 떠오르는 태양 그리고 이분은 내려가는 태양 이렇게 보인다는 말이죠.